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연구원의 조창주입니다. 네, 문화센터장 이하루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현종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그때 현종 때도 약간 왕권이 많이 무너져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숙종의 이제 시대로 들었을 때 그러면 숙종은 그 어렸을 때 성품 이런 것들이 어땠을까요? 그 시기는 대체적으로 그 남인들이 효종이나 현종처럼 송시열 영향을 좀 덜 받죠. 바꿔 말해서 왕권 강화론의 훈련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은 숙종은 몇 살 때 이제 즉위를 했나요? 13살에 이제 즉위를 하죠. 즉위한 첫해 기록이 하나 있어요. 제가 여기 가져왔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승지 김만중인데 저 김만중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뭐 소설이나 이걸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초강경 그 서인 행동대장에 이렇게 말하죠. 신이 듣건데 윤유가 바로 이제 남인의 이론가죠. 남인의 좀 과격하긴 한데 윤유가 상께에 논어의 주를 읽을 것이 없으며 논어의 주라는 게 바로 뭐냐면 주희의 주예요. 아 논어를 아예 망쳐버렸던 그 주희.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읽지 말고 대문도 이제 본문인데 본문도 많이 읽지 말고 그냥 한 수십 번 보면 된다. 원문만 예. 보면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근데 윤휴가 바로 이제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죽게 되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윤휴가 처음으로 제대로 아 이거 논어 집주 주위가 달아놓은 이 주가 논어를 굉장히 왜곡하고 그게 바로 왕권 중심에서 신권으로 가는 거라는 걸 정확히 파악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서인 입장에서는 들킨 거죠. 그렇죠. 그동안에는 왕을 그런 식으로 주위로 해왔는데 오랫동안. 예. 그러니까 바로 공격하죠. 그 말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이러면서 대문은 그 본문은 성인의 경이고 주는 현인의 전인. 이제 현인의 전이라는 거 뭐냐면 경에 대해서 풀이한 걸 전이라고 하는 거고 저 현인이 지금 주의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인과 현인이 한 것은 모두 간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주의 것도 같이 다 읽어야 된다.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이제 주역을 끌어들여가지고 주역도 문왕과 주공이 처음에 글을 달고 뒤에 공자가 전에 해당되는 10익을 지었는데 후인들이 다 문왕, 주공, 공자 다 대등하게 성인 취급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은연한 중에 주희도 올려놓는 걸 올리려고 그런데 더 재밌는 거 그 반응이죠. 예. 저 보세요. 뭐라고 해놨어요? 임금이 얼굴에 녹이를 띄고 답하지 않았다. 네. 요 말에 13살짜리가 그거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숙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그 다음에는 후속 조치가 있었습니까? 있었죠. 여기 이제 보시면 마침 질문 잘 하셨는데 숙종 5년에 이제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그때는 서인이든 뭐 남인이든 이제 현실 정치하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산림이라고 해서 산림 지금으로 말하면 싱크탱크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당시에 사실은 그 윤휴보다 그 학문적으로나 이게 출중했던 사람이 허목이에요. 허목. 우린 잘 모르는데 이제 호가 미수인데 허목이라고 저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이제 많이 그 우리가 쭉 서인 위주로 역사를 쓰다 보니까 과소평가가 됐죠. 근데 이제 결국 허목을 부르는데 그 허목이 연천에 있다 경기도 연천에 있다가 들어왔는데 이때 보세요.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가 한번 보세요. 성덕이 바로 이제 임금의 덕이죠. 만약 높고 밝은 경지에 이르면 조정은 높아지고 바로 임금부터 높이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사방은 바르게 되어 역적들은 감히 나쁜 마음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일은 전적으로 형벌은 엄하지 않으면서 은전을 함부로 베푼 소치입니다. 라는 말은 뭐냐면 서인들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대우하라는 거죠. 아마 이때 숙종이 벌써 5년밖에 안 됐으면 아직 20도 안 됐잖아요. 예. 근데 이때 허목이 뭐라 그러냐면 신이 시골에 있을 때 하문하시기를 조정신하들 가운데 주역을 배울 만한 사람이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오묘한 속뜻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지방에도 사람이 있을 터이니 두루두루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 이렇게 말을 했어. 그랬더니 승지 이단명이라는 사람이 아니 허목은 조정에 들어온 지 아직 얼마 안 돼가지고 조정신하 중에 누가 주역 잘하는지 잘 모릅니다 이러면서 조정에서도 좀 알아보십시오 뭐 저쪽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벌써 18에 일단 벌써 주역에 관심을 표명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100% 이거 아버지한테 다 이렇게 전수 받은 거죠. 전수 받은 거.
그리고 집권 초기부터 그것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있었죠.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초기에는 이미 알아듣는 기능이 있었지만 나이가 조금은 이제 무르익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다려야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예. 추역이라는 게 기본기가 다져져야 되거든. 뭐 논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서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때 저 얘기가 나오고 나서도 바로 추역 공부를 하는 건 아니고 6, 7년 있다가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서둘지 않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숙종이 그 어린 나이에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게 리더의 큰 자질 중에 하나이겠네요. 그런 어, 물론이죠. 물론 기다릴 줄 아는 거. 상황이 무르익지 않으면 기다리는 거. 예. 예, 그게 이제 중요하고. 그러면은 숙종은 그런 공부들을 언제쯤 했습니까? 원래는 이제 황국이라고 하는 걸 세 번 합니다. 이게 막 완전 이제 친위 쿠데타죠. 자기가 막 이 정권을 바꿔버린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남인으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6년 지나서 1680년에 서인으로 확 바꿉니다. 한순간에 본인이. 개혁조치는? 아주 치밀하게, 빈틈없이. 예. 숙종 6년에 이게 다시 정권이 이제 경신황국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가지고, 아, 남인에서 서인으로 넘어가죠. 근데 저때 희한하게 이제 해요. 숙종 11년에 그 심경을 쭉 읽었더라고요. 경연에서. 희한하게 송시열 건의로 이제 주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논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역을 읽는데 정의천 방식으로 읽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의 방식으로 읽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의리라 그러고 이거를 상수라 그러는데 이거 뭐 어려운 얘기 아니고 이거는 말 그대로 그 말 위주로 이제 읽어가는 겁니다. 이 괴 위주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일종의 이론이에요. 이론. 저도 이제 이쪽으로 쭉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주희는 뭐냐면, 이 상수라고 하는 거는 진짜로 점이에요, 점. 경우의 수 해가지고. 네, 경우의 수로 그냥 예. 점 치자는 거예요. 예.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뜻이 뭐겠어요, 의도가? 공부하면 그냥 나라, 그냥 모든 건 알아서 흘러간다 네. 이런 거 아닐까? 놔버리는 무력화 시키려면. 아, 무력화. 네. 이제 그거를 알고서 이제 저걸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임금이 주역을 강하는 차례, 차제는 차례인데, 어떻게, 그럼 책을 어떻게 읽어가야 되냐, 이게 워낙 이제 쉽지는 않으니까 예. 들어가는 입구가. 그랬더니 이제 남구만이라는 사람이 뒤에 정승이 되죠. 64개를 읽고, 그 다음에 역학계몽을 읽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저거가 바로 이제 뭐냐면, 이 역학계몽이 이분이 지은 거예요. 예. 예. 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해봤자 아무 주역을 볼 필요가 없어요, 임금은. 뭐 꿈 이런 거 들어가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근데 이제 좌참찬 신정이 아닙니다. 정전을 강해합니다. 정전이 바로 이 정의천 정자거든요. 아. 에 전, 풀이. 그걸 강해야 됩니다. 이랬더니 보세요. 또 김만중 다시 본의를 강해야 됩니다. 근데 저 본의가 또 주의가 지은 거예요. 아, 뭐 다 그냥 주의 세상이었네, 그냥. 일로 갈라 그러죠. 예. 그런데 보세요. 임금이 결국은 이제 이 서인, 남구만의 말을 따랐다는 거는 역학계몽 쪽으로 일단 간 거죠. 예.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은 길을 잘못 든 거죠. 저 압박감을 크게 느낀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남인과 서인이 이제 완전 교체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서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도 있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제 브라이트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던 숙종이지만 아직은 싸울 만큼 무르익지는 않았던 거.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으로 공부했었을 때 그 시기를 좀 설명 좀 해주시면. 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집권 초기에 송시열하고 충돌할 때 그 예속 논쟁 잘못됐다는 거. 그게 이제 결국 그거는 이제 아버지 현종이 마지막에 이제 알아낸 거거든요. 아, 네. 이놈들이 예속 논쟁 가지고 나를 완전히 장난쳤구나. 갖고 놀았구나 하는 걸 알고 나서 이제 그거를 반박하는 도중에 죽거든요. 그 예속 논쟁 문제를 그대로 이어받은 게 숙종인데, 13살짜리가, 당시에 이제 대제학이면 최고 학자거든. 이단하라고 하는 송시열 제자죠. 이단하하고 논쟁을 해가지고 이단하를 묵사발 내고, 결국 이단하 손으로 그 예속 논쟁이 잘못됐다. 누가 잘못됐냐. 어떤 노신이 잘못됐다. 그 노신이 누구냐. 말 못하겠습니다. 말해라, 말해라, 말해라 하다 결국 이제 송시열 이름 나오고. 나오게 딱 만들거든. 아, 그거를, 그게 진짜 중요한 스토리네요. 아, 그럼요. 이게 지금 사실 다 그게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13살 때 이미 직관적으로 딱 잡아서 이렇게 몰아붙여서 이 예손 논쟁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놓고 송시열이 건의로 주역을 시작했을 때
그래 한번 니네 말 들어보자 이러면서 그런 거죠. 들어간 거. 아 그렇죠, 이제 아주 사놓고. 정확하게. 예, 그러면은 그냥 그 숙종이 성시열이라는 사람을 두고 이제 어떻게 이제 서인들을 잡아가는지 이게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겠네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숙종이 어떻게 주역을 가지고 왕권을 강화해 나가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물론 그래야죠. 예,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숙종이 어떻게 왕권을 강화해 나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